거창 대선고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방에서도 공무원, 교사 등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졸업생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의 일자리가 부족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도권에 몰려왔으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벌어지는 출산율 저하의 이면에는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서 특히 중요한 게 청년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인데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딩크족, 즉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청년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야 인생네컷 찍을래? 인팁. 설 연휴,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갔던 여고 동창생들이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015년 창원 경일여고를 졸업한 이들은 올해 28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 생각 있는 사람? 나는 있어. 나 있는데 난 딩크 하고 싶어. 나도. 나도 있긴 한데. 하면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하긴 하겠지만 진짜 딩크 굳이? 굳이. 나도 너무 커리어를 쌓고 싶고 나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일 욕심과 이 애를 잘 키우는 걸 동시에 못 하겠다는 거지. 근데 자신도 없고 뭔가 다 같은 말이야. 부모는 최고로 좋은 것만 당연히 해주고 싶지. 그게 못 해줄 그걸 아니까 맞아. 그냥 그럴 바에야. 맞아. 아예 안 한다. 그게 낫다고 하시더라고. 아예 안 한다. 나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나 내 몸 하나 감싸고 힘들다 지금. 자식이 낳았을 때 얘도 나랑 똑같이 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진짜. 같아. 이 아기를 위해서, 나의 애를 위해서 전폭적인 어떤 나의 감정,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잘 키울 것 같다는 자신감이 사실 없어요. 20살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서울에서 지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집값 나가는 것도 좀 심하고 출산은 사실 생각은 있는데 엄두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서울에서 살아남기도 힘겹다는 친구들. 하나, 둘, 셋.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결혼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대 중반이 된 여고 졸업생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08년 거창여고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이성열 선생님. 당시 제자들의 올해 나이가 34살인데요. 다들 결혼은 했을까요? 아, 기억에 나는 애들 많이 있다. 기억이 나세요? 특히 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추링 입고 저 담띠 넘었었는데 늦게 오면 집에 데리러 가고. 거창여고 2008년 졸업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예은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거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다 결혼한 예은 씨.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같이 있고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 너무 좋죠. 뭐 그냥 아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뭐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존재 자체가 네 행복이죠. 그런데 최근 경력 단절 위기를 맞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장기 휴직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을 못 하게 됐거든요. 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또 저는 경력 단절이 이제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속상하시겠어요? 속 엄청 상하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속이 많이 상하죠. 옆에 있어 주고 싶고 옆에 있어 줘야 하는 건 맞지만 나도 내 자신의 커리어가 있고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우선적으로 일단 내려놔야 되는 게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죠.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구미에서 직장을 얻은 김수정 씨. 최근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그냥 제 뱃속에서 태동에서 느낄 땐 그 애가 이제 태어나서 걷는 걸 보니까 좀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아기가 한없이 예쁘다는 수정 씨. 역시 육아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 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부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돼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1년, 생후 1년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얻은 송은비 씨.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출산은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육아하는데 힘든 걸 많이 이렇게 옆에서 받고 했기 때문에 별로 24시간을 그 아이한테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저는 일단 나의 생각이 없고 나의 생각이 거의 없어요. 0이에요. 연락이 닿은 졸업생 중 수도권으로 간 사람이 약 30%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현실적인 너희들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책 외에는 자리 외에는 실제 지방에서 안정된 사회경제적인 지위 생활하기가 가능할까요? 경기도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을 얻은 이가은 씨. 서울에서 월세살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은 어린 나이고 집도 이제 부모님이랑 뭐 좀 여유 있는 집에 살다가 그렇게 혼자 오니까 너무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많이 울었어요. 실제로도 창문도 작고 답답하고 무섭기도 무섭고 서울 지리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뭔가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기분도 있었지만 초반에는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일자리는 얻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다 보니 결혼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애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사실 넉넉치가 않잖아요. 환경이 집값도 너무 올라갔고 혼자 벌어서 혼자 하는 감당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지금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일하는 윤샘 씨. 애인이 있지만 결혼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일단 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 기본적으로도 뭐 학원이나 이런 거 뭐 주변 따라가려면 막 돈도 많이 들겠죠. 애기 놓고 이렇게 하면. 34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이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경제적인 여건. 뭐 집값 등등 포함해서 그다음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육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등등으로 아이들이 결혼을 갖다가 피폐한 현상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른바 딩크족도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훈, 남혜경 씨 부부. 양가 부모님들께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연준 씨 그냥 물어만 보시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심 원하고 있다는 게 계속 느껴지니까. 근데 항상 말끝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네 선택이니까 존중은 한다만 존중은 한다만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겠다. 혜경 씨는 학원 강사, 대훈 씨는 회사원인 맞벌이 부부인데요. 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나는 자매가 좀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을 전부 다 지켜봤었잖아.
아, 결혼 생활 하는 거? 결혼 생활 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그다음에 시댁살이도 전부 다 옆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전부 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할 자신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고 이게 수순적으로 밟아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통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 없이 자랄 때가 한 40대부터 저는 지금부터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부터 돈이 이제 막 들어간다는 거죠. 최소 산소적으로 따지면 3, 4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이쁜 내 자식이지만 자식한테 내 인생의 인생을 희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 키우겠다기보다는 저희는 오롯이 저희한테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휴식할 때도 100% 우리가 휴식하고 싶으면 휴일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정말 휴식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걸 다들 깨달았을 뿐이에요. 결혼하는 사람하고 되게 동등한 지위를 갖는 선택지가 된 아마도 첫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산하 제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53초에 한 명꼴로 인구가 늘어나면 2000년에는 5천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식량, 교통, 연료, 주택, 공해, 입시, 취업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거기에 우리 때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인구 폭발.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추도를 하면서 세계적인 유럽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방식을 보면요. 너무 비슷했어요. 똑같은 캠페인을 했고요. 그때는 하나만 낳자, 이제는 하나를 더 낳자는 캠페인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각 단계마다 지원금을 주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200만 원 주고 부모 급여 뭐 75만 원인가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정책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너무 시혜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1도 타격이 없는 말이에요. 아니 일단 내가 위기라니까요. 내가 위기 때 지금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들어요. 팍팍하게 사는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출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있는 큰 웍에다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뭐를 재료를 던졌을 때 걔가 그 튀어오르는 거 말고 뭘 그 재료 관점에서 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렇게 들들 볶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뭐를 해라. 취업 안 됐으면 뭐 취업해야지. 취업하고 나면 뭐 결혼해야지. 뭐 결혼하고 나면 애 낳아야지. 이런 게 사실은 계속 본인들은 이 프라이팬 안에 웍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인데 지금 튀겨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업의 과업의 과업만 그 사람 구실을 하라는 이름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제 굉장히 거기서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은 한국. 그래서 더욱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출산의 문제였는가. 그러니까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출산의 문제라기보다 청년 인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척박한 환경의 가장 중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먹고 사는 것이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극단적인 선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아주 늦게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게 문화적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이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이번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겹고 미래의 전망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몇백만 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청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든다, 또 내 연금을 내줄 세대가 줄어든다는 등 기성세대 관점에서 기득권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기성세대가 양보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아닐까요? PD수첩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받습니다. PD수첩에서는 2021년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뒤 목숨을 끊은 교사 A씨에 대해 아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